시금치에 뿌리를 제거하고 세척해 주세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5분간 데칩니다. 시금치를 데치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줄어들고 특유의 미끄덩거림이 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두면 시금치가 퍼지니까 살짝만 데치고 찬물에 담가서 화기를 빼주세요. 슬쩍 짜줍니다. 내장을 완전히 떼어낸 국물용 멸치 한 줌을 마른 냄비에서 볶아주세요. 바짝 마를 때까지 볶아준 후에 끓는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넘치지 않게 불 조절을 해서 뚜껑 닫고 20분간 우려줍니다. 20분이 지나면 다시마 서너 장을 5분간 더 우려주세요. 5분이 지나면 멸치 다시마 육수를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줄어든 만큼 뜨거운 물을 보충하고 된장 2스푼을 풀어줍니다. 고추장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을 섞어준 후에 건새우 한 줌을 3분간 끓이세요. 이렇게 건새우가 붉고 간을 빨아들였다면 맛을 보고 액젓으로 간을 맞추세요. 팽이버섯을 2-3cm 길이로 잘라넣습니다. 2분간 끓인 후에 시금치를 넣어주세요. 대파 한 대를 어슷하게 썰어 더하고 3-4분간 후루룩 끓여주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시금치를 이렇게 시원한 육수에 끓여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